자, 이번에는 이제 멀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드로 하는 건데, 페드로. 독일자로 왜 하죠? 예. 맨날 타던 거니까, 이거. 따로 온다. 아, 따로 온다. 아, 잘 타는데? 아, 질것 같아, 이거. 여기가 위험해요, 사장님. 쉽지 않다고요. 점프가 생각처럼 안 된다고요. 제가 괜히 그 감속했겠습니까? 아니, 스펙이, 아니, 왜, 아, 원래 타던 거예요, 이거, 혼다, 혼다. 스펙, 혼다, 혼다. 아까 저 맨날 타도 혼나요, 이거. 혼다 CBR. 가오사키에요? 아니, 혼다 CBR인데? 이거 다 고를 수 있던데. 아니, CBR 몇 전화하고 똑같은 차예요. 아니, 똑같은 차 봐봐. 혼다 CBR 600RR 똑같은 차예요. 떳떳하다. 똑같은 차입니다. 가와사키 하려다가 혼다 했어요. 이거, 아, 전부 넣는데? 1대0 수출 사업. 아, 달성했다. 미션 달성. 혼다 왔습니다. 아까 타던 차. 제가 4시간 정도 했으니까요. 방금 전에는 가와사키 탔었고. 점프가 어렵다니까요, 사장님. 이게 마치 점프 이상하죠? 점프 겁나 어려워요. 점프 어려워. 이제 다음 맵. 다음 맵, 이제, 트라이앵글. 그, 아론 누르시면 이거 차 바꿀 수 있어요. 아론 누르시면 차 변경할 수 있어요. 아론 누르면 차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드 하시면 갑니다. 여기 점프 두번 나와요? 네. 스탠바이 하시고.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 트랙이 봐야지 기억나지. 이름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게 거기에요? 아, 큰일 났네. 여기 겁나 어렵던데.
아 여기가 아 여기 거기 거긴가? 그런가 보네. 사실 다른 차 맞아요. 왜냐면 혼다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가장 마력 좋은 거였어요. 오야. 봐봐, 똑같아, 똑같아. 여기가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해요, 여기가. 어, 뭐지? 한순간 이미 내 차는 가 있어. 어, 내 오토바이는 뻗어 있어요. 어, 잠깐. 아 여기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아 똑같아. 나만 이런 게 아니야. 여기 진짜 어렵다니까요. 감속인가? 저기만 빼면 여기 거의 마스터했어. 저 두 군데만 빼면 마스터했어 여기. 사장님은 처음이시라가지고 뭐 계속 했던데 해야 되나? 그럼 비슷한가? 이거 약간 양악한 느낌이라서. 왜냐 아까 저 4시간에 그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좀 빨라요. 제가 어? 제가 잘한다니까요. 여기 적응은 마일리지가 있어서. 아 그치 이거 내일 만약에 다음에 할 때는 내가 발릴 거야. 오늘 실컷 이겨야지. 감속이에요? 아, 미리 감속해서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 거네. 언더스탠, 언더스탠. 와, 씨. 야, 이 정도 속도 안 돼? 여기도 안 되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 더 줄이고 그냥 천천히 올라가야 되나 보다. 바로 날아가네요? 와, 저기 어렵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면 맵을 하나만 해가지고 계속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계속 바뀌면 브레이킹 포인트라 이런 게 모르니까 좀 길게 해가지고 적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 점프 진짜 장난 아니죠?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죠? 멀미요? 멀미 안 나는데? 치사하게 바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맵을 한 거예요. 종류별로. 그럼 아까 처음 맵 할까요? 처음 맵을 할까요? 처음 맵 6바퀴? 오케이. 그럼 처음 맵 6바퀴 할게요. 처음 맵 6바퀴. 아니 맵이 여러 개 있길래, 치사한 게 아니고 맵이 여러 개 있길래 하나씩 그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저기 한 거고, 절대 그 아까 처음 맵 뭐였죠? 이게 아까 트라이앵글 레이스웨이 이게. 그러면 이맵 하죠. 그러면 트라이앵글 아까 방금 했던 맵 할게요. 방금 했던 맵 길게 타보자. 6바퀴 타보자. 방금 했던 맵을 할게요. 방금 했던 거. 그 브루스. 나도 똑같은 거 탈게, 그러면. 똑같은 거 탈게요. 괜찮아요. 실제 선수랑 이게 같이 하는 게또 영광이죠. 대한민국 넘버원이었던 선수였는데. 아, 정말 가로장 그렇게 봤지만 졸렬하네요. 그렇게 보고. 어휴. 아니, 실제 선출. 진짜 이 대한민국, 넘버원 선출이에요, 넘버원 선출. 저분, 그 사연이 저기 상탄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트로피가 엄청 많아요. 해봅시다. 여섯 바퀴고, 방금 했던 거, 점프대 있는 거. 점프대에서 점프만 안 하면 된다. 점프대에서 점프 안 하고 살기만 하면 이겨요, 이거는. 6바퀴 동안에 그걸 찾아야 돼. 재밌네, 근데 이거. 내 다음 졸렬. 이제는, 이번에는 공정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차, 이제는. 똑같은 차. 아까는 차가 좀. 잠깐만. 자, 사장님, 잠시만요. 사장님, 넘어져야죠. 잠깐만. 잠깐만. 역시 양심껏 하셔야죠. 모른다 이거. 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멀티 하고 있어요, 멀티. 뭐야, 오씨! 야, 감속했는데 뒤집어지는데? 감속했는데 뒤집어져. 뭐야? 왜안 뒤집어지지? 뭐야? 졌다 이거. 어떻게 달린 거지? 사장님 달린 법을. 내 내다버린 내 시간인가? 이거 한글, 근데 이거 어려워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쉽지 않아요. 저, 한 반나절 해가지고 이 정도 타는 거예요. 근데도 자빠져요. 사장님, 한국의 콘센징하기란 이런 거다를 보여주세요. 가로장 쿠키쿠키. 뚝딱뚝딱. 뚝뚫루 딱딱뚝딱싸. 뚝딱뚝딱. 뚝뚫루 딱딱뚝딱싸. 코스 헷갈렸다.
아, 그 옛날에, 예. 이제 캡을 샀거든요. 아, 길 착각했어요. 오! 이거 많이 차이 나는데? 저, 발리겠는데? 발렸지, 이미 발린 것 같은데? 진것 같은데, 이거? 아, 나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여섯 바퀀데? 꽁무니도 못볼것 같아. 어떻게 타는 거지? 어씨, 졌어.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실수했다, 실수했다. 너무 졌다, 너무 졌다. 여섯 바퀴라서 몰라 이거. 바퀴 수가 길어서 저기 더 실수하는 안 했냐가 많이 갈릴 것 같아. 맞아, 맞다, 씨. 아, 이틀 아이 타는데, 씨. 사장님. 아. 실수했다. 철로메타, 나이스. 철로메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무조건, 무조건 철로메타 가야 돼. 철로메타, 철로메타 해야 돼. 맞다. 야, 좀, 잠깐, 아씨, 이거 어디서 내가!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이씨, 이거 어디서, 실수했어.
와 근데 진짜 더 진짜 많이 늘지 않았나요? 처음에 비해서? 아까 오후에 비해서? 그죠? 도는 마음 알게 됐어. 많이 차이 난다. 같이 하실 분들, 혹시나 이 게임 타서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같이 해도 되니까, 연락 주세요. 어이, 재밌네, 이거. 아이씨야! 아, 내가 깜빡하고 여기서 감속을 안 했어, 이번에. 감속을 했어야 되는데, 감속 안 했어. 딱, 확! 차가 틀리네. 와, 씨.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빨리 갔다, 이번에. 저기 4단 돌아야 되는데, 6단 치려고 했어요. 미쳐가지고, 그냥. 속도뽕이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더 밟아보겠다. 그 실제 레이스, 실제 대회가 진짜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로 실제 사망사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그 분도 지금 돌아가셨다던데 여기서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섬은 아닌데 지금 하는 곳이 이제 일반 그 이제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일단 GP 코스인데. 아, 네네. 그럼 나도 서 있어야지. 저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 짧게 할까요? 맞네. 손님들 때문에. 아, 오케이. 그럼 짧게 할게. 아. 한번 일부러 한번 길게 봤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짧게 하면 되죠. 지금도 한창일 때죠. 예. PSR은 성규종 같은 경우는 3시까지? 영업하니까. 특히나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손님 금토일은 많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네네네 맞습니다. 파판 클리어 했습니다. 파판 클리어하고 이제 이거 합니다. 출발한다면 사인이 와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자. 지켜보고 갑자기 출발 막 뭔가 보이면 그때 가야 되거든요. 오, 아, 온오프가 아니고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되는데 내가 못한다고요. 제가 못하겠다고요. 온오프가 아니고 이게 조절 되거든요. 이렇게 트리거 조절이 되는데 제가 못하겠다고요. 이 트리거 조절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못해. 내가 못하겠어. 어려워서. 봐야 돼. 지금 오는지 봐야 돼. 손님 때문에 저기에서 온오프가 아니고 조정 가능하죠. 어려워요 이게 조정이. 언제 오실려나? 그럼 새로 방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그죠? 그 위치는 어딘지 안 보이네. 지금 베스트 최고 시간이 다 전에요. 2분 44초 999 가장 빠른 랩. 어 그렇죠. 이거는 모션이 이게 저기가 돼 있어야지 되니까. 저 뒤에 이제 차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오토바이가 나오면 나도 저도 출발하면 되니까 지금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지금 갑자기 손님 오셔가지고 잠깐 스탑 된 상황입니다. 소리 들리나? 뭔가 오토바이 소리 들리면 냅다 뛰어야 되거든요. 소리 들리면 말으세요. 이게 소리가 들리면 뛰어야 돼. 질 순 없지. 다음부터는 짧게 두 바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씨 왠지 막 치고 올 것 같은데. 왜냐면 속도가 여기 300 정도 나오거든요. 300 정도 그냥 훅 지나가 이렇게. 어 어디 오나? 어 여기 있나? 웅 지나가. 금방 지나가요 이게. 그래서 코너에서. 아 그럴까? 그래 저속 코너에서 기다리자.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 헤어핀에서 기다리자. 그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후진도 있어요. 있나? 후진 안 되네. 후진 돼요, 후진 돼요. 후진하면 보통 바닥, 발로, 후진, 후진. 후진, 후진, 후진 마지막 거? 발로 끄는 거? 이게 후진이지 뭐. 아 잠깐. 아, 네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돼요. 주행을 하시면 제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 좀 헤어핀 지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그 얌생이지다 아닙니다. 약간 그 사이버 퍼뮬러 할 때 란돌이랑 전부 다 그 어 하야토를 기다린다고 피트 들어갔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 기다리고 있어요 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다릴게요. 아 한참 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5랩제니까 오시면 돼요. 한참 오시면 돼요. 자 아, 자, 그 정도는 다 기다려 드립니다. 여기가 그나마 제일 공정할 것 같아. 제가 원래 어차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일 때 튀면 이게 열려나? 아니 그래도 기다려줘. 오 왔다. 어 내려왔다. 저 옵니다. 몇 보이죠?
가시자. 잠깐만. 아, 여기 원래 서행해야 돼요. 여기 서행해. 어, 왜 저, 교차 앞에 떨어져. 원래 서행, 저기 서행이 서행. 저기 서행이에요, 서행. 저기 원래 서행해야 돼요, 저기. 아니면, 날라가요, 차. 아, 8명까지밖에 안 돼, 8명. 최대 8명. 어씨, 붙었다. 크다 크. 무조건 막, 무조건 막아. 아씨, 아 놓쳤다. 아 잠깐만, 아씨, 아 놓쳤어.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잠깐, 이거 아닌데. 아씨, 아 그냥 막 안 막을 거. 오, 오. 너무 아프게 쓰러지지 마라. 아 잠깐, 아 어차피 이게 이거는 사실 원래 많이 벌어졌었는데 내가 이건 어쩜. 기다려 주신 건가?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나 너도 기다릴 것 같은데. 아 기다려. 어. 아 양심껏 해야지. 아 맞다, 아 맞다, 왜 이렇게 만나구나. 예, 제가 서울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됐어, 됐어. 이제 정상적인 배틀입니다. 아, 욕먹겠는데? 와, 여기 진짜. 와, 여기 진짜 무섭다. 오, 뭐야? 오! 오, 통과했어! 잠깐만.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 조차. 어? 왜 통과했지? 겁나 빨리 들어갔어. 승리의 영광은 내가 가져갈 거야. 오, 저, 오, 오, 저. 야, 왜, 왜, 왜!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아, 지금 왜 잡혔지? 아, 잠깐만. 아, 지금 이거 아닌데. 어, 에이씨.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서로 막 좀 딜레이 되고 이러면서 제대로 실력이 안 나왔어요. 다시 해야 된다. 아, 바르셀로나 거인 또 많이 하죠. 에, 이거는 무효, 무효. 에, 이거는 비긴 걸로 하죠. 아, 참. 에, 모타지피. 아, 이거 희한하게 나왔네. 아, 이거 랩수를 줄여야 되겠다. 랩수가 너무 많아서. 한 두 바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전역으로 바꿔야지. 아, 실수했어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 실수했어요. 아, 갑자기 그 차가 나타나가지고, 꽝 했어요. 그 점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 그 점프 너무 어렵, 그냥, 완전 속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기다려 드린 거죠. 어, 점프 너무 어렵다. 이거 맨섬 트랙 같은 경우는 트랙이 장난 아니게 길어요. 맨섬은 새로 만들어야 되네. 어? 어떻게? 서스를 누르고? 앞으로 하고요. 앞으로 이거 앞으로 하고 밟아야 돼요? 아, 저 선수님 나 몰라. 나 이거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어떻게? 서스를 밀고 누른다는 게 뭐죠? 앞으로 하고 미는 거예요? 아닌가? 아, 어려워, 이거. 어렵죠. 근데 이 점프 진짜 어려워요. 예. 어, 이게 이번에 그 맨섬 그 저희 보니까 실제 선수랑 저기 해가지고 느낌 나. 어, 예, 하중이동 맞아. 사람들은 안 살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게 확실한 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게임. 엄청 어려워 이거. 어. 엄청 어려워요. 예. 제가 이 정도로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으면 일반 사람들 하고 해놓고 보지 하고 에이씨 삭제 100%예요. 진짜 어려워요. 난이도 내려놔도 어려워요 이거는. 아니면 저걸 해볼까요? 그거 맨섬 달려보실래요? 맨섬? 어차피 이건 하고 맨섬 달려보실래요? 투어리스트 트로피? 맨섬. 근데 60km인데 이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맨섬 한 바퀴면 한참 걸리겠다. 어, 이건 한참 걸리겠다. 아, 이거 말고 잠시만. 이거 세션별로 구간별로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길어서 구간별로 달려봐야 되겠다. 구간별로. 섹션별로 해야겠다. 이게 풀은 좀 힘들고
세션이 아 시작 세션이 이제 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구나. 1부터 1까지 2후반까지 3후반까지 아 이렇게 되네. 오 이렇게 설정된다. 오 저녁 날씨예요. 오 이렇게 설정되네. 이 정도 20km? 20km 정도면 20km 정도로? 20km 정도로 하나씩 하면 되겠다. 초대 드려야지. 아, 친추 안 해놨어. 뭐죠? 저기, 아이디가 뭐죠?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친추를 일단 해야 되겠다. 이 친추가 안돼 있네, 그 아이디가. 친추가 안돼 있어서. 친추를 해야 되는데, 친추가 안돼 있네. 이거 아 친추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이거 하고 친추를 넣읍시다. 넣어놔야지. 됐다. 오토바이는 L1 눌러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슈퍼 스포츠 모드니까 원하시는 거 고르면 똑같은 거 하면 되니까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 뭐야 CC는 똑같으니까 뭐별 차이 없을 거예요. 레드 하시면 바로 갑니다. 오토바이 이렇게 에론으로 오토바이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보다 토크랑 다 다르다. 이거는 토크가 엄청 세네. 74 토크면 77, 78 토크는 엄청 센데 최고속은 떨어지네요. 마력 자체가 137 마력이 최고인가? 145 마력. 얘는 마력도 좋고 토크도 좋은데 출력이 떨어져. 무거워서 그런가? 무게는 이게 더 무거운데? 이게 제일 가벼운데? 이거 최고속이 떨어져. 왠지 모르겠어요. 야마. 갑시다. 저도 이건 길잘 몰라요. 이거 되게 맨싸움 여기는 되게 고속이거든요? 아, 재밌네. 근데, 재밌는데,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게임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게임을 좋아하고 팬인 분들은 진짜 잘 났어요, 게임 자체가. 아까 실제로 오토바이 타신 분도 말씀해 주시지. 정말 잘 나왔는데 어려워요. 아, 이거 타임 트라이얼로. 아, 이거 TT로 가는가 보다, 이거는. TT로 가나 보다. 투명하러 나온 것 같은데? 아, 10초 뒤에 출발인가 보다. 10초 간격으로 출발인가 봐요, 이거. 오, 잘돼 있다, 이거는. 10초 간격으로 출발인가 보다. 우와, 씨. 차 어디 갔냐? 아, 오토바이 어디 갔어? 이 실제 트랙이 실제 맨싸움 여기에요. 여기서 대회가 펼쳐져요. 매년. 이게 지금 10초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피니시 한다고 빠른 이기는 게 아니에요. 타임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도망쳐야 돼요. 이거 노면도 설정해가지고 쭉 안 올라가. 노면 때문에 덜덜덜 걸려서 속도 안 올라가. 깨알 같은 설정도 다 돼 있어. 존나 무섭다 이씨. 졸라 무섭다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실제 트랙, 실제 섬 한 바퀴 도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잘 안 보여 했을 때는. 오마이갓! 와, 살짝 빠져가지고 박았어. 근데 시원시원하다, 달리는 맛이. 무지개 뜬 것 봐. 오, 말 꺾었어요. 사고 얼마 큰일 났으면 보이지도 않아, 씨. 아, 이러면 잡히는데? 아, 참, 큰일 났다. 이러면 잡힌다. 이러면 졌어요. 10초 간격이라서 보이면 안 돼. 차가 나이트는 없어요. 이게 저녁까지 밖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글라스요? 근데 이게 DL로만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경치 볼 시간이 있나? 경치 볼 시간 없다, 이거. 경치 따윈 볼 시간이 없다. 코앞에 보기 바쁘다. 너무 갈 뻔했어요, 이번에.
게임 있었어. 와, 여기까지네요. 자, 기다려야 된다, 이제. 아, 이기려나? 아까 뒤에까지 왔었거든요? 아, 이겼다. 이겼다. 그니까,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사장님도 길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근데 확실히 맨썸이 달리는 맛이 있는 게, 진짜 건방 고속으로 막 달려요. 그니까, 트랙이 아니니까, 되게 길어, 예. 이 차는, 야마하 같은 경우는 또 달라, 23초. 여기, 재밌다. 이게 한 대씩 10초 간격으로 출발하네. 느낌이. 그니까 트랙 도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겁나 무섭다, 근데. 좁아. 그니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폭이 되게 좁은 느낌이, 체감이 들거든요. 진짜 빡빡하네요. 이거 한번 끊고 갑시다.